그동안 최고 권력자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왕후 에스더가 기도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왕을 잘 설득해서 오늘 본문 7장에서 이제 드디어 위기에 빠진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팽팽했던 긴장감이 다 풀려지는 이 완전한 해피엔딩 아닙니까? 사실 이 에스더스의 그 구조를 보면은 뒤에 또 이제 10장까지 말씀이 있지만 이 스토리로는 이 7장까지가 전체 다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승리, 드디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이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저는 이 본문 7장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도 하만처럼 악한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자녀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37절에서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3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 반전의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앞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라서 여러분 이 땅을 이런 고난 없이 곤고함 없이 아픔 없이 그렇게 천국처럼 살아갑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불안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37절의 대반전에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있고요. 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이게 얼마나 이게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대반전에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대반전에 그러나가 있는 인생, 더 중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이 혼미한 세상살이 가운데 이 대반전에 그러나의 장치를 준비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이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서 요동칠 때, 솟구칠 때 그때 작동되는 것이 37절의 그러나의 대반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승리의 7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요 로마서 8장 37절 그 시시하게 선포하시면 안 되고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저를 따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그 쏙 빼먹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세상에서도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만의 독특성은 이 가운데 구호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승리를 위한 한 네 가지 점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는 민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에스더서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모르드개가 권력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걸로 괴심죄에 걸려가지고 그 하만이 격분해서 유다민족을 지금 멸하려 한다는 이런 표피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만, 내막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단순히 뭐 절하지 않아서 열받아서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다. 깊이 영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뿌리 깊은 의미가 에스더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에스더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보니까 성경이 지금 새로운 권력자 하만을 소개하면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아각이 누구냐 하니까 아말렉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원수 나라예요. 하만이 그 원수 나라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아말렉의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영적인 아말렉이 뭡니까? 세상 가치관이에요. 왜 신앙인들이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까?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너무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해보면은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이게 뭐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아말렉, 우리가 영향받지 말아야 돼?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되는 이게 뭘까? 늘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묵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양육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는데 그 당시 지도자 사울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니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기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완전히 불순종하고 완전히 옆길로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 설교의 특징을 알지만요, 저는 뭐 아프리카 슈바이츠 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설교가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설교하는 저로부터 이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저로부터 흘러나온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아예 그냥 막 목사가 타락하고 변질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것보다는 제가 더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예 뭐 대놓고 그냥 옆길로 나가고 막 대놓고 교회 공금 횡령하고 막 대놓고 그냥 윤리적인 타락으로 가고 하면은 그 자타가 공인하는 타락한 사람인데요, 지금 사울을 한번 보세요.
모양새를 다 갖추었어요. 그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 원하는 건 다 남겨놓고 다 요즘 애들 말로 다 그냥 꼽을 줘놓고 별 중요하지 않은 거 그 처단하는 신용을 하면서 순종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는 거예요. 아예 그냥 어떤 박집사님이 이제는 뭐 교회 뭐 없다 그래 지금 골프장 가서 막 골프 치는 분이 더 안전할지 몰라요.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격식 따라 다 절차를 밟아 다 하지만 마음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는 분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골프 치는 그 박집사님은요 저러다가 골프공 한 대 얻어맞고 또 돌아와요. 우리 장로님 중에 그 주일날 골프공에 골프채에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장로까지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왕과 같은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굉장히 그 순종의 모양새를 갖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기존 신자들에게는 이게 참 부끄럽고 위험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사울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왜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다 살려내고 그 별 중요하지 않은 것만 처단하는 이런 불순종을 저질렀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사울 생각에 뭐 이 정도쯤이야. 내 큰 부분에 내 순종하는데 뭐 요거 정도야 뭐.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여러분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주 왕복선 챌린지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이제 챌린저가 발사가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동시 생중계로 중계를 보면서 가슴을 졸였는데 그 챌린저가 발사된 지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해버렸잖아요. 모든 세계인들이 거기에 다 그냥 경악을 해버렸는데요. 나중에 진짜 경악할 일은 나중에 나와요. 나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폭발해버린 비극의 원인이요. 주 엔진에 붙은 작은 너트 하나 결함 때문이래요. 세상에 최고의 기술로 집합된 그 우주 비행선이 이 조그만한 너트 결함 하나로 폭파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울이 아, 내 이 정도 순종하는데 뭐 이 정도 내가 그냥 뭐 못 챙기겠나 했던 굉장히 그 너트 하나 불순종한 것 같은 그것이 오래 시간이 지나고 자기 후대 민족이 말살될 위기로 이 불순종이 악용될 줄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여기 뭐 대놓고 타락하고 변질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내가 방심하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작은 그거 하나 영적인 작은 그 너트 하나의 결함 이것이 영적인 우주선을 폭발시키는 파괴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성도님들하고는 뭐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뭐 악수도 안 합니다. 여성도가 모는 차에는 나 혼자 안 탑니다. 왜 이런 뭐 그냥 호들갑스러운 일을 하느냐고요. 뭐 그거 뭐 같이 밥 한 끼 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제 스스로가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저를 믿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작은 너트 하나가 저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 순장반, 여순장반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성도하고 나는 식사도 안 할 거니까 부르지 말라고 또 차 안 탄다고 그리고 뭐 악수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어떤 여순장님이 열받은 거예요.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목사님 얼굴에 외모에 그렇게 조심 안 하셔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 앞에 너무나 안도가 되면서 슬펐습니다. 사실 뭐 그
그 순장님 말씀처럼요. 그럼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작은 그 이 너트 하나조차도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그 작은 그 하나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망하게 할 위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도 에스더처럼 삶 속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제어 욕구라고 하는 본능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제어 욕구라는 용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 여러분이 에스더서를요, 이 제어 욕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수에로 왕하고 하만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제어 욕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아수에로 왕하고 하만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분노예요. 이거는 쌍둥이에요. 제어 욕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거기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가 분출되는 것, 이것은 거의 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로 가면 아들처럼 따라오는 선물은 행복이고요. 죄성을 가지고 내가 제어 욕구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들면은 반드시 분노라고 하는 무서운 열매가 내 안에 찾아온다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폐위시켜버려요. 하만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컨트롤 아래로 들어오는데 모르드개가 잘 안 되니까 민족을 말살시켜버리겠다는 망상에 빠지는 그런 같은 원리예요. 왜 이렇게 자주 울분에 빠지십니까? 제어 욕구 때문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그 안에 제어 본능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벌어지는 수많은 가정의 비극은요,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돕는 배필, 그 영어 성경으로 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 수트블 돕는 배필, 수트블,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수트블 거식인데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그런 그 만남, 수트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딱 맞는 그런 그 커플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제어 본능이라는 죄성이 들어오니까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의 근본적인 핵심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장가갈 그 주문만 해도 거의 그 공식처럼요. 이 후배가 장가 간다 그러면 교육시킨답시고 불러가지고 하는 충고가 뭐냐 하면은, 야, 여자는 초기에 잡아야 된다? 어? 여자는 신혼여행 가서 못 잡으면 평생 못 잡는다? 이런 충고를 종종 했어요. 좀 과격한 사람은 한번 밥상 한번 발로 차야 되고, 그래서 확 휘어 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는데 이게 얼마나 그게 참 가슴 아픈 충고입니까? 그 신혼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뜨겁게 상대방을 섬기고 위해줘야 되는 그때 제어 본능 욕구를 가르쳐가지고 휘어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 신혼의 그 아내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도 이 제어 본능 때문에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그 결혼 준에 부탁하러는 그 신랑 신부 만나면요, 내가 가끔씩 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형제한테. 그러면 신혼 때 확 잡겠다 이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신체 구조상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을 넘어가면서 몸에 남성 호르몬이 팍팍 배출이 되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중년이 돼가면서 몸에 여성 호르몬이 팍팍 배출이 돼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성적이고 약해져가고 여자들은 점점 드세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그건 뭐 그냥 20대 때 작겠다고 설쳐봐야 소용없다. 그냥 처음부터 쥐어 살아라. 내가 그렇게 충고를 해. 이건 성경에서 터득한 원리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터득한 진리예요. 오늘 가정 안에 십자가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긍휼한 눈으로 보듬어안고 이 은혜의 구조가 깨트려지고 제어 본능, 남편은 아내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려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과해질 때 제어 본능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고난으로 그 아이 인생을 자꾸 그렇게 의사가 돼야 된다, 니는.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이번에는 서울대를 가야 돼. 왜 자기도 못 간 데를 애보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강요합니까? 왜? 자기가 못 갔으니까 내 한을 네가 풀어줘야겠다.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내 한을 풀어주려고 자식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립된 한 인격체예요. 잘 돌봐주고 가이드하고 옳은 길을 가도록 섬길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이상의 침범은 월권이에요. 지금도 신문에 안 글르고 나오는 게 뭡니까? 엄마가 자살하면서 애기들과 더불어 같이 자살을 해요. 이게 제어 욕구 아닙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지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제어 욕구라고 하는 이 본능 문제 아닙니까? 제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 제어 욕구를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 이 헤게모니가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순수해가지고 장로 뽑아주고 투표하고 다 했는데, 3년만 지나면 제어 욕구라고 하는 본능이 꿈틀거리는 게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저희 교회 당회는요 아직까지 그런 조짐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 이 제어 욕구 교회가 비진리로 나가서 그 장로님이 열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 왜 나하고 의논하라고 니 멋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네 멋대로 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이 무서운 죄의 본성이 교회 안에 통제 없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가슴이 찢어지는 뭐 걸핏하면 다스리려고 그러고 걸핏하면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오는 건 울분밖에 없습니다. 분노. 저 인간 내가 한번 두고 보자. 너 나 무시해? 내가 한번 손 봐주리라. 그건요 모르드개 왕의 모습이에요. 하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가대 갈수록 찬양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지만 진심으로 저는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성가대 이렇게까지 화음 잘 맞출 필요 없습니다. 5만 원만 내면은 1시간 내내 좋은 음악 들어요. 성가대가 노래는 저렇게 아름답게 부르지만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헤게모니 제어 욕구로 말미암아 구도가 복잡하고 이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가들 이런 문제가 없는지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일부 시간에는 내가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내가 경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하고 당에 너무너무 형제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기 위한 너무 소중한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부부 사이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본능 이 제어 욕구 내가 아내를 다스리고 내가 내 남편을 통제하고 내 아들을 내가 통제하고 그러면 장로님은 3년만 되면 제어 욕구가 꿈틀거린다는데 그럼 당신은 제일 위험한 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3년만 있으면 변질되기 조짐이 보이는데 저 지금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내려놓고 자꾸 물려주고 자꾸 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제가 참 그 입장이 곤란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걸 결정하고 이런 거 할 때 저한테 참여 권한이 이제 없어요. 제가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텐텐텐 열 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 월 250만 원씩 2년 동안 사례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 프로젝트를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욕이 납니까? 제 아는 동기, 지인, 목사님 막 너무나 많이 제게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내 동기 목사님 그런 요청을 하지만 그거를 결정하는데 제한테 권한이 없어요. 지금도 선교사님 저한테 서류 주시면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거. 제 친누나의 아들, 내 조카가 일본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가 만 원도 못 돕습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선교사 조카라고 못 돕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제 친누나에게 늘 미안해요. 죄송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도 후원하고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는 후원하고 도와야 돼요. 상관 있는 저는 도움은 안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도움은 도왔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고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폴 트루니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어느 글에서인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유아기나 소년기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열망은 아마도 소유의 열망일 것이며 제어 본능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면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입니다.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3년만 지나면 없던 그 소유 욕망이 생기고 제어 욕구로 생겨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이건 나랑 의논하고 네 멋대로 해 누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장로님의 모습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닮은 성숙을 향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인격의 열망이 높아져 갈 때 교회는 병든지 않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도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탐심의 위험성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제어 욕구가 이것이 그 타인을 지배하려는 그 외적인 양상이라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유발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죄의 시작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금한 데를 기웃거려요? 뭐하러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거기로 맴도느냐는 거예요. 뭐가 탐심인 줄 아세요? 탐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넘보는 태도가 탐심이에요. 제가 뭐 교회 좀 커졌다고 뭐 한국교회를 내가 살리겠다는 등 내가 한국교회를 살리는 무슨 뭐 주자라는 등 이러면은 그게 탐심인 거예요. 자기 교회도 못 살리면서 무슨 한국교회를 내가 살립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영역을 이탈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사단의 탐심의 유혹은 없습니다.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저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야고보서 4장 1절의 내용도 그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 정욕을 보통 성경들이 desir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pleasure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최근에 나온 ISV라고 하는 영어 버전 성경에 보니까 selfish desire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자기 자리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으로 뭐 한국교회 살리겠다고 내가 설치고 다니면서 거기서부터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에드 디너 교수의 주장에 여러분이 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에드 디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가진 것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대요. 30평짜리를 50평으로 늘리면 행복해지겠죠? 50평을 100평으로 넓히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에드 디너 교수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가진 것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 더 중요한 둘째, 원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대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더 많이 가져나가는 것도 행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곧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곧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아파트 평수 줄이기 운동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넉넉하게 사는 분 전세금 안 올리기 운동은 2년 전,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 올리는 건 이건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이지만 있는 사람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안 올려도 유지된다면 전세금을 안 올려주는 이게 행복한 비결 중에 하나라니까요. 원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 뭘 더 줄여나갈까요? 내 남은 목회 가운데 뭘 더 펼쳐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아버지 이 욕심으로부터 이 욕구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내 남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 뭘 더 줄여나갈까요? 뭘 더? 일만성도 파송 운동은요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갖춰야 되나? 승리에 대한 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실은 아무리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로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흔들림 없는 이 확신, 그러나의 대반전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래도 수능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여러 가정이 수험생 가정이 마음이 무너져 계세요. 교회 마당에서 만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우리 애가 시험을 망쳤다고. 제가 오늘 그 시험 망치고 힘든 분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얘가 내 아들인데 얘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 딸에게 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멀리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잘못 볼 수 있고 점수 안 나올 수 있고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고 다 가능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러나의 대반전의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인 우리 딸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나 얘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의 아들이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요. 이 확신이 내게 무장이 되면 중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내년 2월 말에 시작되는 한 지붕 두 가족 이제 세 번째 이 분리 개척을 앞두고요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너무 두려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분리 교회 개척처럼 이걸 그냥 단회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뭐 많이들 가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부추기면 되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 교육관 10층에서 이제 잘 분리 개척하고 그분들이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가면 그 다음에 거기 또 하고 이사 가면 거기 또 하고 적어도 3년에 지금 두 교회 정도는 하기를 지금 꿈을 꾸는데 이게 너무 많이 안 따라가도 문제고 너무 많이 따라가도 문제고 통장에 내가 지금 돈이 500만 원 있는데 이게 다섯 번에 걸쳐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첫 판에 450만 원 인출하고 나머지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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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어떡하나 아마 별 두려움이 다 염려가 다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37절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왔어요. 강요할 필요도 없고 주 안에 자유를 주시는 대로 이제
매년 하나님께서 파송하고 그래서 이제 8년차 1만 성도 파송 운동 놓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과연 이게 될 일인가?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3만 명으로 크는 건 내가 여러 번 봤는데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5천 명으로 주는 건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러나의 대반전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즘에요, 이 하나님이 증인이신데요, 저에게 그 두려움이 싹 없어졌습니다. 아, 하나님 진짜 증인이세요.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치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8년 남은 이 기간 동안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변의 작은 교회도 같이 행복하는 하나님의 윈윈윈 넉넉히 이기는 이라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서를 받는 독자들은요, 3차 귀환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상황은 비참합니다. 포로로 끌려와 조국으로 못 돌아가고 현실을 보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 낙심 중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에스더의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똑같이 오늘 여러분 현실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에 아픔을 겪는 분, 환란으로 고난으로 공고로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승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런저런 상한 마음으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이 찬양으로 위로하고 싶은데요, 찬송가 339장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상하신 분들에게 성령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여기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신 분들, 시험을 당할 때도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함께 계심을 믿노라 상한 마음을 딛고 주목의 힘을 지고 이 믿어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1분 눈을 감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 그렇게 낙심해 계세요? 왜 그렇게 의기소침합니까?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령님 예배 가운데 이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어도, 건강을 다쳐도, 물질적인 아픔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런 모든 35절의 상함이 넉넉히 이기는 눈이라의 확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마음에 담고 2절 이렇게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오늘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예배가 능력입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바로 이 시간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여러분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회복되시기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승리의 기쁨 주시기 원합니다. 승리의 확신 주시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삶 가운데 자주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자주자주 원하지 않는 자리에 아버지 쓰러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러나의 대반전이 내 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어졌음을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아름다운 입술의 선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에스더에게 지혜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실 분 계속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위기 가운데서도 이 소망,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이 사랑을 아십니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여러분이 사랑을 노래하시기 원합니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을 얻어 선포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버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한 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